지금 이 발표문인데, 이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각주 제일 밑에 보면 있듯이, 한 7, 8년 전에 문화라는 관점으로 해서 문화 전환으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3장에서 사고방식들, 그 산물로서의 문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3장을 좀 발전시켜서,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1장 지식의 분류 했는데 여기서 지식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대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상은 자연에 대한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의 내용과 그다음째 신에 대한 지식, 그다음째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세 가지 분류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은 진, 위, 맞느냐, 틀리느냐, 자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아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신에 대한 얘기는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관점으로 성실하다는 옳은 거죠. 게으르다는 그런 거지 틀린 게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닮았느냐, 닮았지 않느냐, 이 얘기의 그 주제는 이제 정오의 문제도 진위의 문제도 아닌 다름과 닮음의 문제다 해서 인간이 초점이 맞춰지는 주제. 그렇게 해서 이 지식들의 근거에가 자연이고 신이고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갈라놓고 이제 자연 중심, 신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거기에 대해서 2장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중심적 사고방식. 인류의 문화사적 발전은 그 문화를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개인, 사람들 각자 각자의 인지 과정의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사람은 자기 자신 외부의 사물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언어적 표현이 성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상황에서도 시작한다. 이 사실은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사고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늘 언어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형성하기 이전에 먼저 개념 내지 표상을 떠올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그 강한 호기심의 예를 들어본다면 심지어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시기에 벌써 불교 가나선의 화두와 같이 아찌 이게 뭐고? 라는 질문을 유아기의 아이들이 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질문이다. 즉, 자연에 주어져 있는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으로 봐야 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에게 치겹도록 질문을 한다. 오죽하면 소위 미운 7살, 아니 요사이는 미운 4살이라고 할까? 어린아이들은 실제 하는 사물을 그 사물의 존재의 이유나 근거를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태도는 철학사에서도 나타난다. 소피스트들에 의해 인간의 관심 방향이 인간 자신에게로 바뀌기 이전의 철학자들의 사고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 요소로 RH는 물이다, 공기다 등등 물화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나름 우주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존재물로서 자연에 대한 관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철학은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 아찌 이게 뭐고? 라고 하는 질문을 좀더 예리하게 맞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연구한 자연은 우주를 형성하지만 그들의 우주로는 전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서로 구별되기 이전의 사고 유형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주론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있는 것,
존재에 대한 관심만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엇에 대한 질문을 질문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던져지는 질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희곡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포클리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왕국에 만연해 있는 재앙을 근절하고자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라는 저주적인 신탁을 회피하고자 인간들은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이 저주는 현실이 된다. 작품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바로 이러한 신탁의 주인공이며 자기 왕국의 재앙을 불러온 원흉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작품에서 그 내용을 떠나서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만을 추적해본다면 절름발이를 의미하는 오이디푸스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어렴풋이 자신이 아버지를 죽여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만천하에 명백한 사실로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에서 신이 그러한 중세에나 가능할 사건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현대에서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는 사태를 고대 작가 소포클레스는 극화시킨 것이다. 알려지는 진리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는 것도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져 있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렴풋이 짐작된 것이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종류의 인식이다. 사실 인간은 어떠한 것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말은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좀 더 명확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이러한 지식의 근거인 사실을 직시할 수 없고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당대 예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집트 예술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그 거대한 알 수 없는 이상한 동물인 스핑크스와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떠올리게 된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무덤에서 나타나는 작품들에서 화려한 색채로 묘사된 그림과 그림 같은 상형 문자를 보아왔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해석이 주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나 심지어 스핑크스까지도 있는 그대로 묘사된 작품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엇에 대한 질문하는 사고방식에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어렴풋이밖에 모르기 때문에 옛날의 이집트인들은 보이는 대로 그렸다. 이집트 예술보다 한참 후대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오래된 그리스의 예술도 무엇에 대한 질문이라는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이집트와 달리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묘사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 그 대상을 완전히 알고 묘사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는 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기도 하다. 신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표현해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에게서 직접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서 듣는다. 이러한 신탁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기도 했다. 팩트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어렴풋이 아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은 알매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결국 알 수 없는 무엇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물의 원상을 이데아에서 찾게 된다. 특히 자신의 동굴의 비유에서는 소포클레스와 같이 사람은 좀 더 명확한 지식을 갖기는 하지만 완전한 지식을 얻는 것은 결국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훨씬 명료하게 설명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범주를 자기 자신의 논리학적인 오르가논 제1근 범주론에서 10개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설명도 쉽지 않지만 10개의 개념 가운데 제1개념 실체만이 주어로 합당하고 나머지 9개의 개념들은 제1개념 실체를 위한 수로로 기능한다. 결국 제1범주인 실체를 설명한 9개의 범주라는 것이다. 이 말은 실체만이 우리의 무엇에 대한 질문의 대상인 무엇이고 나머지는 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론에서 노리는 질문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엇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 우주론적 사고방식에서는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근원을 찾고자 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그 시대의 진리 기준은 혹은 근거는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의 진위, 맞느냐 틀리냐는 판단 기준은 사물, 자연, 우주가 되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주론적이라 불러 마땅하다. 신중심적 사고방식. 불교의 가나선에서는 그 첫 하도인 이게 먹고라고 하는 우주론적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먹고가 먹고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눈앞에 실존하는 이 세상의 사물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먹고가 먹고라는 질문은 실존하는 사물 그 자체를 넘어서 실존하는 세계 이외에 이 존재에 관련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이는 새로운 지평의 질문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인간의 인지 기능의 성장과 연결시켜보면 외부 사물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갖는 미운 4살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조금 더 성장한 청소년기의 관심사를 볼 수 있다. 즉, 사춘기 청소년이 보여주는 변화는 자신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동성친구나 이성친구의 등장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친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냐 신념을 위해서도 자신의 존재 근거인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고대 우주론적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사고에서는 가늠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게 됐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먹고가 먹고라는 질문, 앞의 질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상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계를 떠올릴 수 있다. 여기에서 경험에 기초하는 연미적인 사고방식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대륙 합리론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영어와 독일어를 가지고 간단히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영어의 리얼리티라는 상하는 독일어 단어로 비리클리카이트와 리얼리테트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지만 리얼리티는 일반적으로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세계의 존재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 리얼리티에 상응하는 독일어는 비리클리카이트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어에는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이거나 논리적인 세계의 존재를 가리키는 리얼리테트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특히 독일의 고전 철학이라는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철학은 바로 이 리얼리테트에 관련된 철학이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실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논리적인 세계의 실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헤겔이 영어로 번역되는데 15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휘트도 20세기 말립에야 번역이 시작되었다. 요사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정의나 공정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리얼리티에서 언급되는 것이지만 독일에서는 비리클리카이트 세계가 아니라 리얼리테티 세계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리클리카이트 세계는 리얼리테티 세계에서 규정된 개념이 논리적인 세계에서 규정된 개념이 현실에 적용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실제의 세계에 중세에 인간과 교통하는 기독신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의 근거로서 실제 세계가 있어야 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실제 세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있고 그 가치에 있어서도 우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로써 우리는 이러한 시대는 신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해 본다면 그 질문은 존재하는 사물, 심지어 존재하는 나의 원인과 근거 혹은 목적 등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왜라는 질문과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완전해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 현실과 관련되는 또 다른 하나의 완전한 세계, 즉 천국 혹은 피안, 신의 왕국 혹은 무릉도원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차 안으로서 이 세상은 피안의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전략하게 된다. 결국 왜라는 질문과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신중심적 사고방식은 완전한 피안의 세계를 준비하는 차 안의 세계로서의 이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플로티니스의 실제적인 제자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고백 속에서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천장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난해서 강구하고 찾고 놓고 해야만 받아들여지고 얻을 수 있고 열릴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우스니스의 모습은 전형적인 신중심적 중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누구가 자연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존엄성을 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아우스니스의 모습에서는 신의 종으로서의 인간, 신의 가장 충실한 충복의 모습만이 보여진다. 아우스티니스와는 결을 달리하지만 적어도 신에 대한 신앙만큼은 부족하지 않아 보이는 루터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95개조 반박문의 처리를 요구받는 자리에서였다. 죽음의 목전에서도 루터는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오류를 가진 교황이나 공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서나 이성 혹은 양심에 의해서 오류가 밝혀지지 않는 한 자신의 주장을 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라고 기도하는 루터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에 찬 외침이라고 볼 수 있다. 확신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인간중심적인 내용인데 신앙만큼은 여기서 루터의 신앙심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는 점만을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근거를 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발적인 자신의 자유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인 생각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수용하고 순응하면 되는 것이다. 서양의 기독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신의 소명을 말하지만 동양의 사고방식에서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은 인간다우면 되는 것이다. 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충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나는 신나다워야 하며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부인은 부인다워야 한다. 그러한 만큼 자신은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인 것이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미적이고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형 구별 없이 결국에는 기독신이 준 사명이거나 자연신이 준 사명이라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삶은 자신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실현시키는 삶은 아니다. 주어진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나는 신중심적이라고 이름 짓는다. 이제 마지막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이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르네상스하고 관련 주어오는 내용이 됩니다. 역사 전개에 따른 인류의 사고방식 전환은 그 전환의 중심에 있는 인간 개개인의 인지 과정의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인의 인간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루터는 객관적 확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40대쯤 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을 축적하였고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사춘기의 첫사랑은 풋사랑이 되고 청년기의 순수함은 사라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나 피안의 세계에 대한 희망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만의 논리로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한다고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맞춰가는 생활인으로 빠져들면서 소위 불록의 시기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소극적인 인간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근거 지울 수 있는 무엇이, 즉 누구의 도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주론적 사고방식의 사회에서는 인식의 대상은 사물이다. 사람이 내 인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근거는 바로 이 사물, 나아가 자연 혹은 우주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중세에 왜 혹은 무엇을 위하여 근거인 신중심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역할을 신이 맡게 되는 것이다. 우주론적 사고방식에서 모든 인식의 대상이었던 존재들의 근거는 신이 되는 것이다. 신중심적 사고방식의 인간에게는 모든 존재의 근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우주론적 자연 근거가 바로 신이 된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이나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그 근거를 찾거나 신에게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리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진리의 근거를 위해 바로 인간 스스로가 갖는 확실성, 인간의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결정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객체가 되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세계에서 인간은 주어진 사실과 상태로서의 사태를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답하려 한다. 존재론적으로 지어져 있는 삼라만상의 사물도 불완전한 이 세계의 원형으로서 목돈론적으로 설정한 피안의 세계도 인간 중심적인 세계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삼라만상과 피안의 세계는 인간의 객체로서의 동일하게 대우받게 된다. 다시 말해 삼라만상과 피안의 세계인 객체는 인간이 설명해야 하는 사태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됨을 말하고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 완전하다고 상정한 피안의 세계를 이 차안의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를 상정하고 인류 사이에서 영원한 평화라는 꿈을 꾸게 된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이 세계를 유일한 세계로 인정하고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인 르네상스가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초석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먼저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보자.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명확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변화를 우리는 예술의 원근법을 들 수 있겠다. 사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신에게는 자신의 대상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전의 예술, 특히 해외화에 있어서 신중심적 사고방식의 기독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성인은 크게 그려지지만 민초는 작게 그려졌다. 그렇지만 인간중심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성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들이 크게 그려지고 멀리 있는 것들이 작게 그려진다. 그 이유는 인간의 눈에는 가까이 있는 것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근법의 적용이 이루어진 시기를 그리스의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의 재생이라는 의미로 르네상스라고 이름 지어졌다. 아니, 인간이 모든 것을 인간중심적으로 관점을 바꾸자마자 원근법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르네상스가 어떻게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의 산물인지 알아보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서 전환에 간난 명언 중에 해야사에서 시작되어 정신사나 문화사회까지 동영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할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의하면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한 근세의 사고는 신중심적인 중세적인 사고방식을 배척하고 고대의 우주론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근세적인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의 르네상스는 그 기원을 고대와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를 본받은 사람들로 문학에서는 자신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의 길잡이로 로마의 건국신화를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쓴 NAD의 작가인 베르길리우스를 앞세운 단테가 있고 동시대의 예술에서는 중세적인
이유식한 학자들의 오성을 만족시키기보다가 감각적인 무식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오해 속에서 수백 년이나 은폐되어 왔던 참된 예술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조토가 있다. 세속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데카메론으로 그 르네상스적 가치를 인정받은 보카치오가 후일 아폴로를 그의 옛 성전에 다시 모시고 로마 사람들에게 천년간 대접받지 못한 주피터의 신전을 다시금 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인문학자 페트라르카도 있었다. 지오토 작품에서 시작된 자연스러움과 우아함 그리고 비리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르네상스 작가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시간이 너무 계속 오버가 되고 있어서요. 좀 마무리